동대문구 주민들의 수건 사업인 서울 한방진흥센터 건립이 한창인 가운데 동대문구 의회 의원들이 현장을 찾아 한의학 박물관과 보재원, 다목적실 등 시설물을 꼼꼼히 살피며 진행 상황과 시설 점검에 나섰습니다. 김홍두 기자입니다. 주정 동대문 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17명의 구의원들이 서울 한방진흥센터 건립 현장을 찾았습니다. 3월 현재 83.5%의 공중률을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건립 진행 상황과 시설 안전 점검에 나선 겁니다. 본격적인 점검에 앞서 센터 입구에서 건립 목적과 규모, 시설 등 전반적인 설명을 들은 뒤 센터 설계 변경 사유와 준공 시기가 늦춰진 이유, 관람객 안전 문제 확보 방안 등에 대해 물으며 공사에 대한 진행 상황을 챙겼습니다. 준공이 날짜가 늦어졌습니다. 1차로 건축을 했을 때도 지하 2층, 지상 3층까지는 일반 업자도 밑에 어떠한 안반이 있고 지층이 있는지는 판단 내릴 수가 있는데, 이 정도의 규모 사이즈를 하시면서 어느 정도의 파악도 못 하시고 이건 나중에 파봐야 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주정 동대문 구의회 의장은 센터 공사비가 높게 책정됐는데 폐기물 처리와 공사 장비 교체 등 경미한 부분까지 재청구한 것에 대해 의문을 던졌습니다. 경미하게 전부 있다가 예산을 변경을 시켜 가지고 올렸어요. 안반도 보면은 1억 올렸고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도 있다가 200만 원 이렇게 올렸는데 그 수십억 개 예산에 있는데 이렇게 조그마한 것까지 몇백만 원까지 올려야 될그 이유가 있다고 믿나요? 이어 센터 안으로 들어간 후 이곳에 자리하게 될 한의학 박물관과 보재원, 다목적실을 구석구석 돌아보며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자는 없는지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또 지하 1층부터 지하 3층까지 200여 대의 주차 공간이 마련된 공영 주차장을 찾아 주차장 이용 시 불편 사항을 체크했습니다. 지금 한방진흥센터가 우리 동대문구의 명소로서 또 양양시에 대한 큰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의원님들이 공사가 잘 되고 있는지 또한 그 예산은 잘 집행이 되고 있는지 좀 전력한 부분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봤기 때문에 공사 부분에 있어서는 막저 생각 부담도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뭐 조금만 더 마무리 잘하면은 훌륭한 명소가 될것 같습니다. 오는 4월 말 준공 예정인 서울 한방진흥센터. 우리나라 한양 유통 거래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한방 산업의 중심지로서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CNB 뉴스 김웅두입니다.